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아니온 최서우 원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체머리 흔들리는 증상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증상인 체머리 흔들리는 증상은 동의보감의 풍두선이란 스스로 알지 못한 사이에 항상 머리를 흔드는 증이다. 치법은 두풍과 같다 라고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두풍과 치료법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두풍의 증상을 동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체머리 증상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자세하게 진찰을 하면 경증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어지럼증이나 두통의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이 두풍과 비슷하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나 바람이 많아지는 계절인 늦가을이나 초봄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뒷머리 부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 세 번째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저하됩니다. 네 번째로 눈이 아프고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머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두피가 뻣뻣해지거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일곱 번째, 청각, 후각, 미각이 예민해지거나 평소와 달라집니다. 여덟 번째로 바람을 맞으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집니다. 아홉 번째로 머리 뒷덜미가 땀으로 축축해집니다. 열 번째로 쉽게 허기가 져서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이런 두풍증의 증상들이 먼저 있다가 체머리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머리 흔들리는 증상과 두풍증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체머리 흔드는 증상과 동시에 나타난다면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의 포인트는 혀를 보호하여 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바람과 한기로 인해 위축된 목과 뒷머리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치료법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의학의 장점은 나타나는 증상을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생긴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점입니다. 병의 뿌리를 찾아 해결하면 그 뿌리에서 나온 증상들은 같이 해결됩니다.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방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